야, 진짜 심하다. 야, 니네 뭐야? 35개가 몇 개? 아니. 야, 나 5개. 형 몇 개가 줬어? 30개가 줬어, 명이? 뭔 소리야? 5개야? 저 5개요. 뒤에 몇 개 있었는데. 네 개, 네 개. 네 개 남아 있었어요? 네 개 남았어. 싹 갖고 왔네. 아, 당연하지. 아, 5개도 안 되는데 다 갖고 오지 당연히. 꺼내 주셔야죠. 꺼내 줘야죠. 이게 진짜 없는 거야? 그래. 그거 없을 줄 알았어. 아, 진짜 기분 더럽다. 정말. 안 남았어. 전쟁이야 오늘. 오빠. 오빠, 얘네들이 다 가져갔어. 아 진짜 오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효야 진짜. 섭섭합니다 진짜.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열 개 받아야 돼. 아니 다섯 개씩 나눠가지고. 다섯 개 나눠. 그 얼마나 아름다운 하루니? 누가 전쟁이야. 아 됐어. 어. 이리 와봐. 야야야 얘네들이 다 가져갔어. 이봐 재석 오빠 다 가져갔어. 아니, 아 전쟁이다. 이거 좀 야, 이거 나 오늘 진짜 화났어. 나 오늘 진짜 화났어. 전쟁이야. 야 너는 꼴등이. 나 진짜 오늘 가만 안 둬. 다. 이게 하나부터 몇 개까지가 네 개 좀 네 개 밑에 네 개 아니 아니 구름다리가 구름다리 한 개까지 아. 한 개까지 네. 1등 못하면 난 구름다리 탈 거야. 제작진들 다 고생하게 어? 오빠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어. 그러니까 1등 하면 나는 아닌데 1등 안 하면 그냥 구름다리 갈 거야 나. 다섯 개 다섯 개. 또 조국이 화가 많이 났구나. 이거 너무 아, 구름다리 결정했어. 조국이 또 화가 많이 났어. 결정했어. 30개가 뭐지 벌칙이? 아씨 진짜 고3차 고3차? 누나 고3차 위로가 잔종이 닥쳐 이 너는 야 운동이 나 다섯 개 가져왔어 누나. 넌 이 너는 아 오케이. 야 우리는 그 나머지 다섯 명은 어. 무조건 재석이 형 세찬이만 노려 이제. 그러니까 1등을 두 번 한다는 그래, 생각을 해야 되겠다. 뭔지 알지? 어쨌든 양세찬, 유재석은 오늘 벌칙 5대, 5대 없습니다. 5대 1이에요. 그래서 구름다리 오늘 안 죽어도 되잖아요. 타겟을 잡았어요, 저들이. 알겠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하나가 돼야 네. 됩니다. 세찬이가 그래서 저 두 명을 몰아냅시다! 저 둘을! 좋습니다! 자, 형, 자.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 이 양반 가져갔다니까요. 석진이 형 좀 있으면 이 형은... 저희가 솔직하게 제가 10개 이상 남겨놨어요. 저희가 솔직하게 제가 10개 이상 남겨놨어요. 아니 진짜요? 맞아. 네? 솔직하게. 아니 10개 이상 남겨놨어요. 왜냐면 재석 오빠 다음부터 야. 순번이 빨라졌어요. 네. 야 봐봐. 10개 이상 남겨둔 수가 있겠니 상식적으로 볼 때 얘가 당연히지. 내가 10개를 가져왔으면 당연히 그건 맞죠. 네가 20개, 네가 내버릴 때 열 몇 개야. 아니야. 와 근데 형 10개 넘게 가져왔어. 아니 10개 넘게 가져왔는데 왜 혼자서 피하냐. 자 쟤네 둘이 뭉치면 은 나를... 오케이. 나 형 믿어요. 나 믿지? 네, 믿어요. 솔직히 얘기할게. 몇 개 가져왔어요? 솔직히. 몇 개인데요? 몇 개요? 웃기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여러분 4대 3의 경기입니다.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정말 웃기고 있네. 이렇게 딱 앉았네. 잘 앉았네. 오해하지 마. 오해야. 솔직히 얘기해서 나 4개 가져갔어. 거짓말하지 마. 4개 가져갔는데 그럼 유출을 한번 해봐봐. 얘가 몇 개? 얘 20개. 얘 11개야.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20개 11개야. 어. 맞네. 그럼 뻔한 얘기는 누구나 하지. 20개. 내가 솔직하게. 맞다. 내가 근데 세찬이 딱 8개 남겼어. 세찬이 그런 뻔한 얘기는 아무나 하지. 그게 멘트가 이상했어. 완전. 진짜. 뭐라 그래 했지 얘가? 아 그게 뭐 뻔한 얘기를 뭐 그 말이 대사가 야 종국아 얘가 지금 이것 때문이 아니고 제주도 때문이야. 얘 지금 제주도 때문에 얘는 지금 넋이 나갔어. 오버하네. 오늘 솔직히 말하면 얘 지금 넋이 나가서 방송하는 거야. 제정신 아니야 지금. 제정신 아니야. 어차피 오프닝 안 칠 수는 없고. 어차피 저 심플해졌잖아. 너 제주도 오프닝 날리는 거대. 어. 이거 우리한테 나눠줄 거. 맞아. 나눠줄 수 있어요? 자, 바로 두 번째 미션 할게요. 네, 뭐죠? 10개짜리다. 두 번째 미션은 6년간 여러분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역사 저널 런닝맨입니다. 한 명씩 런닝맨 회차를 숫자로 말씀하시는데 숫자? 그 회차에 우승하신 분은 1점, 벌칙 받으신 분은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점수대로 순위가 나아집니다. 이거 벌칙 많이 받은 사람 불리하잖아요. 불리하지 않아요? 나 불리한데. 아... 나 말할 때마다 벌칙이. 자, 연도별로 회차가 이래요. 아... 기억이 잘 아예 몰라. 근데 이게 뭐야? 이 중에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씩 대셔서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아, 네. 그 회차에 우승하신 분은 1점. 아, 우승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최근 것도 있어요, 심지어. 예. 아... 그거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네,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오히려 기억해. 그리고 뭐 400회, 500회, 600회 이런 거 기념적인 회차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런 회차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아,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아, 기억이 안 나.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그럼 자, 610회가 어제입니다. 어제 말아요. 언제 우승을 했죠? 아무나 한 명씩 우승한 적이 없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아무거나 찍어야 돼. 저는 600회. 600회요. 하나 정해야 되겠다. 저는 600회. 600회요. 특집! 이렇게? 특집? 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아무거나 찍어야 돼. 아, 기억이 안 나. 그냥 그때 당시를 그냥 회상하는 거지. 자, 600회는 송지효 씨 우승, 지석진 씨 벌칙이고요. 아씨. 그때 멤버와 제작진은 대신에 대표로 감사 편지 쓰고 가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와! 이변이 없어. 자, 송지효 씨 우승. 야, 진짜 어쩜 이런 이변이 없다. 야, 뭔가 모르게 살짝, 어? 감정이 온다. 그래. 송지효 씨 1점, 그다음 저승이 마이너스 1점. 지효가 말해가지고 잘 딱 했네. 그 저요? 예. 네. 490회요. 490회. 49. 자, 490회는 강한나 씨랑 허경환 씨가 나왔던 회차인데. 우승을 한 적. 나 우승도 돼. 491회로 이어지면서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그럼 뭐야? 패스야? 패스예요. 아이고. 난 그냥. 박진이 형. 전 500. 그분 합류 이후로 말. 저 555회 가볼게요. 555요? 예. 또 아무거나. 아 기억이 안 나네. 그냥 꼭꼭꼭. 자, 555회는 어떤 회차지? 깡깡랜드 회차였고요. 어? 어. 우와. 그래서 지석진 하나 둘만 벌칙이고 나머지 우승이었어요. 진짜. 야 똑똑해. 야 오. 깡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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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그때 빈이었나. 야, 야 어떻게 그때 나 스파이였잖아. 그니까 맞아. 자 이것도 코인 게임이에요? 네. 어. 아 미치겠네. 나 전소발이 언제였지? 전소발이 때 한 번 우승 안 하면 못 들면 끝이야. 기억이 안 나요 오빠. 근데 이것도 우승 안 한 멤버가 제일 유리하다. 재석이 형 안 했어. 나 안 했어. 그만 잠깐만. 형이 아스트로니까 그거 전이었나? 형이 609회. 그래야 형이 벌칙이에요. 아스트로니까 609는 딱 형이. 605. 605요. 605. 풍선 아니요. 그래 형 풍선. 605는 김지영, 황석정, 홍예리 씨 나왔었는데요. 아, 얼마 전에 하하 씨 단독 우승. 와. 맞아. 이 형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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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맞아. 얘 벌칙 벌칙 스파이했잖아. 벌칙 없었어. 스파이도 찾아가지고. 아 맞네 맞네. 얍삽이나. 저 해도 돼요? 네. 몇 대까지? 잠깐만. 못 찾겠다 나. 609까지 돼요? 네. 609회. 609요. 한 명 잡고 가는 걸로. 이거는 한. 재석이 형. 609회는 저희 바캉스 갔던 회차인데 저는 벌칙 없었습니다. 아 오케이. 그 608회. 603. 608. 608회. 608, 603 둘 다 받을게요. 603. 자 608은. 유재석 씨 벌칙. 이거는 진짜. 자 603은 저희 그 M분의 1 게임 룰렛 돌렸던 그 회사. 유재석 우승 전소민 벌칙. 아 맞아 소민이 벌칙이지. 하긴해요. 아, 찾았네.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그러면 597회. 597이요. 그거 도착할 때 가야죠. 나 하나 딱 그거 우승 좀 찾자. 소민이 자기 우승 한 번 했는데 그거 찾겠다고 지금. 전소만이 특집. 한 번이야 한 번. 딱 한 번 우승했대, 딱 한 번. 자, 597회는 다가인 김희정, 노정희 씨 나왔고 전소민 씨 단독 우승. 우와! 지석진 씨 벌칙. 아, 씨. 야, 어떻게 맞췄어? 야, 너 어떻게 맞췄어? 유재석, 지석진 벌칙. 아, 아니, 벌칙은 맨날 왜 자꾸 벌칙이야. 야, 어떻게 맞췄어? 야, 너 어떻게 맞췄어? 계속 밑에 있는 거 하나씩. 야, 그래. 저 갈게요. 아, 그 언저리에? 대단하다. 저 옛날 걸로. 300. 나 꼴등 같아요. 형, 48회. 너네 들어온 지 2주차 때. 어, 그때 나 벌칙 계속 벌칙이었는데. 자, 348회는 장도연 씨 나와서 저희가 그 당일치기로 여행했던 그 회차인데. 조은이. 그때 유재석 양해찬 씨가 벌칙 스티커를 받았어요. 아, 나 좋아, 진짜. 맨날 벌칙은 아무리 아니, 벌칙은 맨날 여기서만 나와요. 저기요, 저 한번 해볼게요. 632회. 630도 안 돼요. 632회. 630도 안 돼요. 형, 아니요. 미를 시간을 벗어. 누가 우승해요? 450회. 뭘 아니야? 400. 누가 우승해요? 450회. 450회. 450. 아, 대박해. 딱 떨어지. 자, 450은 이동희 씨 나왔던 회차인데요. 동희. 동희. 아. 그때
인정팀이니까 김종국 하하 소민 우승. 와, 소민이? 그 다음에 유재석 지석진 벌칙. 아니 벌칙은 맨날 벌칙이야. 저 577회요. 나 재석 세찬 벌칙. 아 맞다 벌칙. 아, 아 맞다. 604회. 석진 세찬 소민 벌칙이야. 아 맞다. 아, 웬만한 벌칙이야. 그 장미 그때 장미. 아 맞네 맞네. 벌칙이라. 야 지호가 1등이다 지금 지호. 598회. 네. 어. 석진 세찬 재석 개국입수 벌칙. 아 맞아 맞아. 아 기억난다. 그 나머지는 우승해. 아, 맨날 그가 벌칙 맨날 벌칙만 있어. 아, 나도. 어, 결과 나왔습니다. 예. 5점으로 송재호 씨 1등, 아. 3점으로 김종국 씨 2등. 어? 2등 했네. 3등이 공동입니다. 하하 소민이 공동이에요. 갈가보다. 지금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소민아도 해볼까? 하하 소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캐! 자, 하하 3등, 전소민 4등, 유재석 씨 5등, 그다음에 양세찬 6등, 끝났어. 지석진 7등. 끝났어, 끝났어. 이건 몇 개짜리예요? 야, 1등 개짜리. 한 다섯 개요. 1등 한 번만. 자, 들어오게. 형, 다섯 개씩이에요, 다섯 개씩. 형, 누나 다섯 개씩이야. 그럼 내려서 코인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이거 오랜만이네. 아, 이거 또 왔구나. 아, 컨베이어 벨트로 이게 오는구만. 자, 본인 위치에 들어가세요. 송지효 씨 1등. 제가 1등. 전소민 씨 4등이었고요. 언제쯤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 저 오늘 끝나기 전에 한 번 1등 해야 되는데. 적당히 좀 합시다. 아 나는 생각이 있어요. 아 난 기대도 안 해. 아 난 기대도 안 해. 저기 물 양동이 생크림 먹물 최악이에요. 아 그러니까 7개부터 그러니까 생크림까지 11개는 받아야 돼. 아니 20개 얼굴 탁본부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개까지 해서 바가지. 바가지 깨기. 고삼차. 아 고삼차까지도 괜찮아. 곤장 오케이. 곤장까지 괜찮다. 곤장. 곤장 그래. 그래 곤장. 석진 형 어디 와 있어요? 지금 로비가 있어요. 지금. 로비예요. 형 로비에 어디예요? 나 로비에 가 있습니다. 아 로비.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로비.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컨베이어 흘러갑니다. 코인 가져가시면 돼요. 아 자 다섯 개씩 하면 돼. 하나씩만 해. 하나씩만 해. 아니 다섯 개씩이면 딱 7호 35. 아이 지호야. 다섯 개씩이면 딱 7호 35. 아이 지호야 적당히 해. 네. 지호는 다 안 가져갔을 거야. 그럼 언니는 아 적당히 가져가 적당히. 어, 지호 다 가져갔어? 아 적당히 가져가 적당히. 어, 지호 다 가져갔어? 아 종국아. 아, 형 형 좀만 더 좀 좀. 넌 합리적인 애잖아. 국종아. 7호 35. 아 하나씩만 줘라. 아, 합리적인 애잖아. 야. 1등 못하면 난 구름다리 탈 거야. 제작진도 다 고생하게 어? 아, 종국아, 넌 합리적인 애잖아. 국종아. 7호 35. 아, 하나씩만 줘라. 아, 합리적인 애잖아. 야. 갑자기 1등 언제 할지 몰라. 그냥 아니, 언니, 오빠 봐봐. 기대가. 15개. 물량동이 저기. 물량동이 맞죠? 너 못 했네. 15개. 물량동이. 네, 물량동이 괜찮나. 하나씩만 줘라. 합리적인 애잖아. 야. 아, 고개 넣어요. 아, 고개야. 거기 가려져 있는데 왜? 고개 넣어야 돼. 아, 좀 아, 하나씩만 줘. 어떡해. 보이잖아요. 아, 그거 진짜. 보이잖아, 보이잖아. 종국아! 아, 야, 야. 내가 하야. 네 형이다! 하야! 야, 진짜 하야. 없다. 없나 봐. 야, 있지도 하야. 않아. 있지도 않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야, 다 가져갔네, 다 가져갔어. 아, 뭐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생각 안 해. 왜냐면 전소민이 바로 앞이야. 야, 진짜 너무한다. 아니! 전소민이! 없어? 야, 없어? 진짜. 아, 없어? 아, 예상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형! 아, 전쟁이야, 전쟁.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야, 전쟁이야. 야, 이거 그냥 이거 1등 게임 아니냐? 구경을 뭐? 못해. 코인은 진짜로 아예. 됐다. 야, 전쟁이야. 자, 이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전쟁. 아, 아니. 전쟁. 석진이 형. 왜? 우리 뭉쳐야 돼. 야, 뭉치자 우리. 안 되겠다. 아... 이게 뭐야? 아, 나 지우 아니었으면은 하늘다리 갈 뻔했네. 야, 니네 둘이. 아니, 오빠. 아니, 저희는 양심껏 했습니다. 아, 니네끼리 양심껏 하면 뭐하냐고. 우리 밑에 흘러오는 게 없는데. 합리적으로 했어요. 합리적으로. 지금 뭘 합리적으로. 지금 소민이 지금 잠실 가 있어. 나 잠실이야. 이게 어쨌든 1라운드 때 이미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맞아, 맞아. 자, 여기서.
추가 코인 딱 10개 더 드리는 간단한 미션 하겠습니다. 뭐예요? 1등 해야지. 각자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 가장 짧은 신호음에 전화 받는 순서대로 5개, 3개, 2개 드립니다. 아, 그러시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할 거예요. 아, 미치겠네. 가장 짧게. 네. 제일 빨리. 자, 제일 빨리 받네. 아무나? 아무나 상관없어요. 와이프지나. 아무나. 자, 갑니다. 네. 아, 우리 와이프는 안 받았어. 스티커 받아주세요. 아, 씨, 제일 빨리 받는 애. 일 없는 애. 누굴까? 사람이 맨날 결국 있네. 얘 왜 이래? 아니, 금방 전까지 통화했던 내가 왜?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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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여기, 여기 런닝맨이었어. 다시 할게. 됐어, 됐어. 어? 됐어, 됐어. 아, 나 큰일 났네. 연예인이 날려나? 해도 돼요? 네, 하세요. 제발 받아라. 누가 칼같이 받을까? 왜 그래? 아버지한테서 아버지. 아빠 왜 그래? 아버지 진짜? 원래 금방 받잖아 아빠. 내 전화 진짜 칼같이 받는데. 전화를 빨리. 아빠. 아빠. 축구하시나 보다. 아빠 왜 그래 오늘? 축구하시나 보다. 아빠 원래 경기 있으신가? 늘 휴대폰 들고. 어? 아빠. 그렇죠? 아니야. 실패. 전화할게. 일단. 아빠 목소리가 되게 스윗하시다. 늦게 받아. 잠깐만. 알았어. 잠깐만. 누굴까? 나 창이 형 전화해. 잠깐만. 들고 있는 애야. 어? 나 창이 형. 나 지금 창이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형이 하자. 야 남창이 갖고 싸워요 둘이 지금. 저 지금 남창이. 창이를 그럼 내가 할게요. 그럼 세호 형을 제가 맡겠습니다. 네. 그 형부터 하실까요? 남창이 해볼게요. 남창이. 창이 형도 워낙 부지런해서. 얘 근데 지금 라디오 하시나? 방송 있어라. 아 2시. 아, 방송 있어라. 있어라 방송. 앞에 녹음 있어. 이거 녹음 바로 받아라. 창이 형. 형님 안녕하십니까? 창이야! 형님 안녕하십니까? 창이야! 야, 창이야! 어떻게 이래? 네가 날 창이로구나! 와, 내 꼰대 원래 창이야! 남창이! 나는 남창이! 창이야, 어디냐? 준비돼 있다. 지금입니다, 형님. 아유, 야,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인터뷰 나중에 야, 전화가 울리기도 전에 봤냐? 핸드폰이 울리기도 전에 받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창이야, 고마워. 네, 이따 전화할게. 네, 형님. 저... 야, 누가 빠르다. 자, 저는 친구 세우 형. 안 받았으면 오케이, 좋겠다, 세호 오빠. 좋다. 휴, 가자. 세호 형. 야, 이거 세호 월요일날 기다려. 4초 안에 끊어야 되는데. 세호 형, 세호 형. 월요일이야. 형님! 4초 형님! 형님! 4초 형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나한테 세호 오빠한테 할 거. 형님, 이따 인터뷰 나중에 했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야, 세호 연락드리겠습니다. 대기하고를 생각. 오케이! 조세호를 생각 못했네. 아, 나 5초! 아, 야, 형이 세호 형이야. 와, 이건 끝났다. 야, 이거 준비돼 있는데. 아, 나도 세호 오빠한테 할 거. 이거 거의 반. 저 하겠습니다. 자, 김정우 씨. 와, 세호 오빠 진짜 빠르다. 여보세요? 여기도 빠르다. 깔로야! 여보세요? 깔로야! 5초, 5초. 5초, 5초. 저 유튜브 편집자예요. 아니, 유튜브 편집자면 바로 맞지. 아니, 얘가 그냥... 아니, 이거 지금 자기... 얘가 부지런한 애거든요. 엄청 부지런해. 아니, 사장님이 전화하는데 지금 바로... 아니, 아니요. 얘 저 프리예요, 사장님. 아니고. 얘 저 IT 회사 이사예요. 자, 5초입니다, 5초. 5초! 저 일단 해볼게요. 안녕! 아, 나 진짜 아파. 나 저 할게요. 너무하네, 아빠가. 너무하네 아빠가. 너무하네 안 받아. 수연아. 나 누구야? 수연아. 수연아, 네가 수연아. 수연아, 네가 날 살렸다. 수연아. 1초 반이요. 이거 무조건 잘하게 보고 있다. 수연아, 네가 날 살렸어. 야, 이거 신호 간 거 아니야? 누구한테 떠서 따고 있다. 그렇지. 대박이다. 1초? 네, 1초 반이요. 잘하게 하고 있어요. 알았어, 다시 전화할게. 자, 그다음. 아, 마지막. 석삼이 형. 대박. 어, 형도 약간 이거 사실 3등 안에 못 들면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 해야 돼. 유튜브 쪽에 나도 유튜브 쪽으로 할게요. 아, 예. 빨리 받아야 되는데. 맞았으면 좋겠다. 눌렀어요. 전화기 붙잡고 사람은 안 받을 것 같아. 오빠 스피커폰 하세요. 벌써 나 끝났다. 벌써 불렀다. 벌써 나 끝났다. 벌써 불렀다. 끝났다. 어, 그래. 8초요. 그냥 녹화하다가 미션으로 한 거거든. 이따 전화할게. 야, 1, 2, 3 정해놓구나. 야, 8초면 나쁘지 않은 건데. 자, 그렇게 해서 1등 송지효, 2등 양세찬, 3등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두 분. 3등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두 분. 자, 가위. 아, 의미 없다. 가위바위보! 포! 이겼다! 괜찮아. 나 어차피 이게 어설프게 받다가 넘어갈 수 있거든. 아, 나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뭔지 알지? 잠깐만. 아, 이거 안 되는데. 야, 다음에 얼굴 나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누구 줄 수 있나요? 물량이 큰일이네. 야, 생크림이 이렇게 걸리고 싶을 줄이야. 이거 아직도 멀었어, 이거. 오빠, 나 한 개도 없어요. 아직도 잠실이에요. 나 잠실이야. 자, 자.